MI 캠프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되고요. 저만큼 솔직하게 캠핑카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캠핑카를 재미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까? 오마이 캠프 카페에 들어와 보세요. 카페 회원이 지금 1,700명이 넘었습니다. 오마이 캠프 카페에 오시면은 캠핑카를 어떻게 쓰느냐, 재미있게 캠핑카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캠핑을 하고 있고 캠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카페에 가입하셔서 좋은 정보 갖고 가시고 함께 공유하는 오마이 캠프 카페에 가입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하이라이트로 요리를 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런 기능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테이블을 올려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6천만 원 초반의 차가 간단하게 음식을 데펴서 먹고 간단하게 설거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TV를 볼 수도 있고 여기서 전기를 쓸 수 있는 이런 차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정말 놀라운 기능의 차량이죠. 이 가격에 이런 차량이 구성을 한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간다고 그러면 너무나 저렴한 거죠. 제가 그래서 얘기를 드리잖아요. 산타페도 지금 5천만 원 초반인데 풀옵션으로 하니까 5천, 5,600 정도 거의 6천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산타페에서 몇백만 원 더 주면 이런 차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게 근데 그 산타페에는 이런 기능이 없잖아요. 잠을 잘 수 있는 기능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좋은 데 가서 야 여기 진짜 경치 좋네 그럼 여기서 앉아서 여기서 캠핑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룻밤 잘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게 전 가까운 데 나가면 그거는 카크닉이고요. 그냥 가까운 데 가면 차크닉이 되는 거고 멀리 나가서 하룻밤 자면 캠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과 캠핑이 공존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차를 두 대를 캠핑카 따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있는 차 안에서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다고 이 차가 짐 수납 공간이 적냐 적지 않은 짐 수납 공간들을 여태까지 보여드렸잖아요. 저 워크스루 공간과 인출 기능 부분에 항상 차에 내가 캠핑을 해도 되는 그런 짐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가려고 그러는데 뭐 예약을 해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캠핑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시간으로부터 자유롭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예약을 할 필요가 없고 언제든지 내가 정해진 시간에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지금부터 이런 캠핑이나 여러분들이 노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취미가 생기는 거지. 야, 내일 모레 퇴직인데 갑자기 취미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를 마련하시는 거는 현직에 있을 때 마련하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퇴직하시잖아요. 이런 차를 구비하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찍부터 그때는 매달 나가는 그 돈들 지불하기가 들어오는 돈이 연금이나 이런 것들로 들어오는 돈이 노후 대책을 확실히 해놓지 않는 한 연금으로 들어오거나 이러는 돈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런 결정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부터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퇴직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막상 퇴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돈 쉽게 못 씁니다. 그래서 저희 손님들은 많은 분들이 환갑 선물이나 나한테 주는 선물들이에요. 이런 차를 꾸민다고 그러면 자식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의아한 게 아니 본인들이 주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 돈으로 하겠다는데 왜 자식들이 그걸 반대를 하죠? 본인들이 돈을 줘서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아니 엄마 아빠가 이제 니네들 키우느라고 이 고생해서 내가 이제 놀러 다니고 그런 재미를 좀 찾아다녀야겠다 하는데 왜 그걸 자식이 반대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내주든가 그것도 아니고 제작하는데 비용 들어갈 때 여러분들 DIY를 하시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설치를 할 때 이게 캠핑카 업체한테 맡기는 가격이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닐 겁니다. 이런 완성도나 이런 것들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캠핑장 가셔서 이거 오토캠핑 하시는데 가서 보시면 자작해서 본인이 만들어서 갖고 다니시는 차량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갖고 있는 장비라든가 계측 장비라든가 실측 장비 같은 것들이 전문화되어 있지 않은 걸 쓰다 보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 인건비, 본인이 들어간 인건비 계산한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질 않아요. 오히려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나아요. 여러분들 일당 30만 원이 비싼가요? 현장 목수 한 30년 했어요. 그러면 일당 30만 원이에요. 그럼 2분 일당이 되게 비싸 보이죠? 근데 2분이
한 달 내내 20일 근무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600만 원이죠. 1년이면 연봉이 8천만 원밖에 안 돼요. 일당 30만 원짜리가 연봉이 8천만 원이 안 돼요. 근데 대기업 30년 다니면 연봉 다 1억 5천 받습니다. 근데 이거 일하시는 분들이 주 5일 근무 하시나요? 그리고 8시간 근무도 아니고 이분들 새벽 6시부터 해요. 대부분 해 뜨면 바로 시작입니다. 그런 거 감안한다 그러면 일당 30만 원이 비싼 건 아니거든요. 20, 30년 이 일해 갖고선 전문가가 됐는데 일당을 받는 게 연봉 1억이 안 된다라는 걸 생각한다 그러면 일당 30만 원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루 일당 40만 원을 받아야 연봉이 9,600 연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당 40만 원이 이거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일당이 1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20, 30년 근무한 사람들이. 누가 기술을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건비 어떻게 봐서 제가 봐서는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전화가 오죠. 오마이캠프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외국인들이 저희 쪽에 답글 달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 거기에는 인건비가 비싸니까 DIY가 성행하는 거고 한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은 제가 봐서 인건비가 굉장히 싼 거예요. 저렴한 거에 들어갑니다. 배달료 이런 것도 정말 저렴한 거죠. 최저임금 만 원 사실 저렴한 거죠. 최저임금으로 어떻게 생활이 되겠습니까? 너무 비싸요. 인건비 너무 비싸요. 그렇지만 쿠팡 알바 이거 저렴한 거죠. 자, 여담으로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업체한테 맡기는 게 더 깔끔하게 제대로 나올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업체 선정 굉장히 중요해요. 업체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큰 업체 하나가 지금 문을 닫았죠. 근데 저는 왜 그런 얘기들을 아무도 안 할까요? 이 업계에서는 큰 업체 하나가 지금 문을 닫은 거로 지금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왜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할까요? 다 쉬쉬타는 거예요. 괜히 나한테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캠핑카 쪽에서는 익히 들었던 업체 하나가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업체 AS는 어떻게 될까요? 보니까 루프탑 텐트 있는 데가 뭐 크랙이 가고 그래서 거기 부분을 AS를 지금 못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루프탑 텐트를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았는데 추천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그거예요. 복잡해지면요, 복잡해진 만큼 고장도 그렇게 납니다. 비례해서 나요. 달아진 게 많은데 기본에 충실하게 만드는 거지 루프탑 텐트를 달 수는 있지만 루프탑 텐트를 포기를 하면요 에어컨이 들어오고요 전기를 뭐 540암페어에 뭐 빵빵하게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넣을 수 있어요. 루프탑 텐트보다 더 현실적으로 넣을 수 있는데 루프탑 텐트가 보통 8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800에서 1000만 원을 포기를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시설을 캠핑카 안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SUV까지 개발을 하면서 차에다가 저렇게까지 다는 게 맞나? 저도 이제 이 차에다 큰 돈 투자하는 거는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차에다 그 많은 돈을 왜 투자하나요? 그럴 필요가 있나요? 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저도 차에다가 최소한 1,500만 원 이상을 쓰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자주 쓸 수 있고 편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야죠. 내가 투자한 만큼의 이용가치를 만들어 내려면 이 차를 자주 쓸 수 있게 편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구성 있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도 차 이렇게까지 전기시설까지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여러분들이 찾고 요청을 하시니까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캠핑카이고 그 비용 들어간 만큼 여러분들이 이 차를 써먹으셔야 돼요. 이 차를 써먹으시려고 그러면 쓰기 편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0년 이상 고장 안 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사상으로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이 위에 매트 개발해 드렸어요. 색깔 마음에 안 든다 매트 올려놓으셔요. 올려놓으시면 돼요. 근데 저희 손님들은 많은 분들이 이불 갖고 다니십니다. 저는 매트를 갖고 다니긴 하는데 개발을 했으니까 매트를 갖고 다니고 많은 분들이 또 이불을 갖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요. 여러 형태의 캠핑을 하시는 건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해나가시면 돼요. 이 차는 오래 쓸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야지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빈틈없이 만드는 거 어렵습니다. 저 벽장 만드는 거 시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제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곡선들 깔끔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구성과 관련이 있어요. 빈틈없게 저렇게 딱딱딱 끼워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구성이 오래 가요. 이런 것도 삐걱거린다고 여러분들
우리 손님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탈까요? 절대 안 그래요. 삐걱거리고 어디 덜커덕거리고 잡음 나오면 바로 오십니다. 전화 옵니다. 어디 잘못됐어요? 이상해요. 너무 냄새나요. 그러면서 바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튼튼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스타리아 라운지 차량을 이용해서 4인승 차량을 제작한 차량입니다. 540A 인산철 배터리, 270A를 두 개를 넣어 드렸어요.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여유 있어요. BMS 용량이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3kW 인버터를 장착을 해드렸고요. 100A 주행 충전기, 60A 한전 충전기, 그리고 독일산 무시동 히터와 무시동 에어컨을 장착을 했어요. 그리고 27인치 TV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열에 냉장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전자레인지가 내장이 된 차량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마이캠프의 스타리아 라운지 차량을 이용한 4인승 2인치 침 정식 캠핑카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